그 다음 학평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본권 A, B, C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A는 원칙적으로 자국민에게 인정되는데 외국인에게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대요. 바로 참정권인 거를 알 수가 있네요. 참정권의 특징이에요. 원래는 국민에게 투표권이 있죠. 그런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일정한 부분에 한해서, 이를테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안 되겠지만 시장 정도는 우리나라에 오래 거주한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허용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참정권에 대한 얘기고요. B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을 위한 거래요. 사회권인 걸 알 수가 있네요. C는 국가 권력에 의한 침해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실현되는 권리래요. 자유권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기를 봐보면 A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다.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이라고 하죠. 2번, B의 보장은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한다.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건 민주주의, 정치와 관련된 참정권이죠. 그래서 A가 B가 아니라 A예요. 3번, A는 B와 달리 보장의 전제가 된다. 보장의 전제가 되는 건 평등권이에요. 사람이 다 평등해야지 나도 참정권 있어, 나도 사회권 있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권 보장의 전제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평등권과 연결이 돼요. 4번, B는 C와 달리 헌법에 의해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된다.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건 자유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자유로워야 돼, 이 말 하나에서 모든 수많은 기본권이 파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이거를 헌법에 다 일일이 써놓을 수가 있어요. 뭐 밤에 잠을 잘 잘 자유, 노래를 부를 자유, 뭐뭐 할 자유, 밥을 맛있게 먹을 자유, 이걸 다 써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써놓지 않아도,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권리는 바로 C죠. 그런데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가가 뭘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제한적으로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열거되어야 되는 권리인 거예요. 법에 써 있어야 되는 권리예요. 국가가 모든 걸 해주기가 어려우니까 국가에게 요구할 때는 정해져 있는 거를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뭐 인간답게 살 권리 등등 이렇게 정해놔야 보장이 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거는 자유권이에요. 그 다음에 5번. C는 A, B와 달리 소극적, 방어적 성격을 갖는다. 자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얘기죠. 자유권은 날 괴롭히지 마, 내가 자유롭게 살도록 놔둬, 날 가만히 놔둬줘 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소극적, 방어적 성격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나머지 참정권이나 사회권은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거죠.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 방어적 성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